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갈게요. 아, 이거 또 학생 없으니까 또 말문이 자꾸. 아이씨.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오늘부터 차량 손해사정사 2차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핵심 정리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에 또 가채점 하시면 점수가 금방 나오니까 2차 준비하시는데, 뭐, 금방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게끔 이렇게 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존부터 또 준비를 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더 이제 마음가짐을 다듬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우리, 앞전에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 이론을 배웠단 말이죠. 기본 이론을 할때 제가 최초의 OT 할때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줌인이라는 제가 말을 한번 썼었어요. 전체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를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부품에 대한 각각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요 문제들이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정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의 구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물어보고 저희가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먼저 그러한 어떠한 부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강의 때다 수업을 했단 말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어떤 내용들을 쭉 배워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연도 나왔던 문제와 앞으로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핵심 정리로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예전에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자동차를 구별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그렇죠? 껍데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디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죠? 바디라고 불렀고 바디를 제외한 부분을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뭐 엔진이 있고 뭐 변속기가 있고 추진추, 종감속장치, 뒷차축으로 해가지고 뭐 바퀴가 굴러가는 식으로. 그래서 바디가 아닌 부분을 저희가 부를 때 셋이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게 뭐예요? 바디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 관연도 문제도 나왔었고요. 바디에 대한 구별. 바디에 대한 구별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구별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식이 뼈대가 있는 방식이죠. 그렇죠? 프레임 방식과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렇죠? 모노코크 타입. 자, 예전에 공부를 할때 어떻게 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항상 문제는 관연도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프레임 바디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는 모노코크 타입에 대해서 프레임 바디에 비한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OT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둘다뭐 외우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한 놈을 잡아서 얘의 장점은 모노코크 타입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레임 방식의 단점은 모노코크 타입의 장점이래요.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요것뿐만 아니라 바디하고 바디에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뭐 프레임 방식, 모노코크 방식에 대해서 장점, 단점, 뭐 장점, 단점 비교를 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디 이외에 대한 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 예, 셋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셋은 제일 먼저 우리가 37회 때 문제에 나왔었나요? 자, 샷시, 바디를 제외한 샷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명칭을 쓰시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엔진이라는 부분. 그렇죠? 엔진. 엔진은 쉽게 말해서 동력 발생 장치였습니다. 그렇죠? 동력이 나오는 장치. 그렇죠? 그러한 엔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했던 부분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엔진에서 어디로 갔어요? 엔진에서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는 부분. 클러치가 있었죠? 그렇죠? 클러치. 클러치가 있었고, 클러치에서 일종의 감속기입니다. 그렇죠? 힘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회전수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오버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6단 수동 변속기 기준으로 했을 때 5단이 우리 고속도로 갈 때 5단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4단이 직결이라 그러면 5단이 오버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사용을 하는 부분이 변속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자, 변속기가 됐었고. 변속기. 자, 나중에 뭐 또 구별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또 예전에 관여도 문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앞쪽에 엔진을 두고 앞바퀴를 굴리는 방식. 일반적인 승용 자동차에서 썼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을 옆방향으로 누워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본 강의 때.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우리 차량을 보는 것처럼 여기죠. 앞쪽에 엔진을 두고 뒷바퀴로 굴리는 방식. 대부분은 이제 FR 가지고 이제 주로 얘도 이제 비교하게끔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 변속기 뒤에 뒤쪽에 동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바퀴의 회전하는 부분을 직각으로 바꿔주면서 해주는 중간에 있는 부분이 추진축 또는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드라이브 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속을 한다 그래서 감속을 한다 그래서 종감속 장치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동력 전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전에 했단 말이죠. 여기 할 때 그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종감속 장치.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에 친구가 맨날 따라다녀요. 그렇죠? 어떤 놈? 차동 장치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축이 있었고요. 뭐 예전에 이제 차축 관련된 것은 등속 조인트, CV 조인트 예전에 이제 관련도 문제로 이제 5점짜리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차축 그 다음에 휠 또는 타이어에서 바퀴가 굴러가게끔.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문제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 작은 문제로 타이어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관여도 나왔던 기본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타이어의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런플렛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몇 가지 현상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좀 나왔었죠.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이라든지 그렇죠? 작은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요거는 지금 동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력을 전달, 파워 트레인입니다. 힘을 전달해 가지고 자동차가 갈 수 있게끔 만든 거였고 자동차가 일단 갔으니까 자동차가 서는 장치도 있어야 되겠죠? 서는 장치를 우리가 제동 장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2천만짜리, 3천만원짜리 차 타는데 혹은 벤츠 S클래스 1억짜리 차 타는데 허리가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현가 장치를 뒀었습니다. 그렇죠? 현가 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구조부터 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쿠션이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내가 중간에 대전에 가야 되는데 회전하는 부분 아니면 회전을 못하면 어디까지 가요? 부산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조향 장치를 저희가 또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자, 조향 장치도 이렇게 배웠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전기 장치라든지 공조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편의 장치 같은 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테두리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요 배웠던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엔진입니다. 자, 엔진 저희가 뭘 배웠냐면 엔진에서요 기관이라고도 하죠.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기본 구조는
실린더 블록이라든지 뭐 헤드라든지 안쪽에 있는 크랭크 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에 있는 캠축 기구 그 다음에 밸브 기구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가솔린이 됐던 디젤이 됐던 LPG가 됐던 CNG가 됐던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됐던 기본적인 엔진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솔린 휘발유를 때우면 가솔린 차가 되는 휘발유 차가 되는 거고 디젤을 때게 되면 디젤 차 그렇죠? 경유 차가 되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연료 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어요. 자, 연료 장치에 따라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솔린 자동차로도 구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젤 자동차에서도 구별을 했었고 그 다음에 LPG 자동차 제가 지금 배운 거는 뭐 CNG도 배웠었고요. CNG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가솔린 자동차는 뭐 옛날 자동차는 안 나올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왔던 거 어떻게 해요? 전자 제어 연료 분사 장치라는 걸 배우면서 일단 요걸 먼저 하고 다시 요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를 배우면서 연료가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어잖아요. 전자제어의 기본은 센서가 ECU로 들어가고 ECU가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센서 또는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각종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각종 센서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굴러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 멀티포인트 인젝션 장치죠. MPI 엔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또 학습을 하고 공기하고 연료하고 섞여가지고 연소를 시켰어요. 그렇죠? 연소에 관련된 부분도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연소에 관련된 부분. 연소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배출가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배출가스. 배출가스는 37의 문제 나왔던 것처럼 뭐 인체에도 유해하고 환경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뭐 스모그도 발생하고 요즘에 막 많잖아요. 미세먼지. 그렇죠? 그래서 뭐 경유차를 어떻게 뭐 줄이게 하는 뭐 정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요즘엔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그게 뭐냐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연소 관련돼서 요 부분은 예전부터 제가 뭐 계속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도 이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었죠. 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게 뭐 작년에 나왔던 거는 뭐 EGL 밸브라든지 NOx를 줄이는 그렇죠? NOx를 줄이는 EGL 밸브라든지 그다음에 연료 증발 가스를 줄이는 PCSV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블로바이 가스를 줄이는 PCV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삼원총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삼원총매에 관련돼서 이제 가솔린 기관 기준 삼원총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웠던 부분을 배웠어. 일단 배웠어. 근데 얘는 연소를 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방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소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네? 그 연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상연소였습니다. 그렇죠? 정상연소가 아닌 이상연소. 그러면 그 이상연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제 나왔던 거 뭐죠? 노킹 관련된 거. 그렇죠? 노킹은 가솔린하고 디젤 기관하고 두 개로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뭐가 돼요? 방지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지법. 방지법으로 해가지고 이상연소, 그 다음에 이상연소가 되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감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솔린 장치, 연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이렇게 저감장치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솔린 장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틀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얘가 하여튼 성능이 자꾸 우리는 이제 요구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환경적으로 배출가스도 저감을 해야 되고 내가 적은 연료를 때워가지고 쉽게 말하는 연비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제조사들한테 막 주고 있다는 거죠. 너네들 차 팔아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요즘에 이야기 많죠. 뭐 유로 6 이래가지고 유럽의 차를 팔기 위해서는 그 환경 규제에 맞게끔 뭐 규제에 맞게끔 너네들 뭐 기숙률을 향상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는 차 팔지 마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관련된 게 전자제어 배출가스 저감 장치 OBD 같은 것도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렇죠? OBD. 자. 그런 것도 저희가 학습을 다 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만들었던 거. 얘는 간접 분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MPI 엔진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GDI 엔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죠?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각종 센서는 어디에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고 LPG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 CRDI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각종 센서는 거의 유사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많이 좀 알아봤단 말이죠. 공부를 할 때, 기본 강의 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에서는 GDI 엔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 이렇게 디젤 엔진 디젤 엔진도 마찬가지로 연소에 관련된 거. 그래서 GDI 엔진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상 연소가 일어나면 노킹이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었고요. 디젤 엔진은 기본적인 디젤 엔진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예전에 불안자라고 얘기를 했던 기계식 분사 펌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배웠고요. 이 분사 펌프가 조금 안 좋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 뒤쪽에 시커먼 전기 PM이라고 그러죠. 파티큘레이터 머터리얼 그렇죠? 수땡이. 우리 디젤 차원에 버스 뒤따라가 막 끔적 전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서 전자제어를 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CRDI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메커니즘 역할이라든지 각각의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리고 가솔린하고 다르게 커먼웰 디젤 엔진은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우리 이상 연소에 의해 가지고 배출가스 중에 NOx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소산화물. 그러면 여기도 촉매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촉매도 있고 그다음에 얘를 줄이기 위한 이젤 밸브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압축착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관련도 예전에 나왔던 거 뭐 이제 나왔던 거 전에 NSC라든지 그렇죠? NOx 줄이는. 그다음에 다 같은 말이죠. NOx 트랩이라든지 그다음에 NOx 촉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디젤 기관의 DOC 디젤 악시데이션 카탈리틱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중에 또 뭐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뭐 DPF 그렇죠? 디젤 파티큘레이터 필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는데 불구하고 환경적인 구조에 대응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 뭐 주유소 가게 되면 요소수 판매 이런 거 있었죠? 녹스K 뭐 이렇게 판다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게 뭐예요? 유레아 요소수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게 뭐였어요?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 SCR이었습니다. 그렇죠? SCR에 대해서 SCR은 2년 전에 시험에 문제 나왔었죠? SCR 자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뭐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옛날에 뭐 큰 문제로 나왔던 게 전체적인 디젤 기관의 배출 저감 장치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러면은 SCR도 들어가야 돼. 살짝 언급을 하실 수 있게끔은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SCR 장치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디젤 기관에서도 저감 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학습을 했었고 자 이렇게 저감 장치는 이렇게 저희도 학습을 했었고 자 예전에 공부하셨던 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LPG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 LPG 기관이 또 단점이 있었어요. 시동이 겨울에 잘 안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LPI라는 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시스템을 더 접목을 시켜서 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배웠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NG 자동차, LPG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메커니즘은 CNG, 천연가스 자동차였죠. 그렇죠? LNG는 액화를 시킨 거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도에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거, 어떻게 해요? 가솔린 엔진 또는 디젤 엔진, 내연 기관과 모터를 접목시킨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습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문제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하는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발전이 된 게 뭐 EV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전기 자동차. EV는 바깥쪽에서 전기 코를, 대지 코를 꼽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기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대에서 최근에 나오는 거죠. 넥소. 수소 전기 자동차입니다. 수소를 화학 분해를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발전 시설이 되는 거죠. 발전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FCEV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관련도 문제 나왔던 거, 뭐, 배터리, 리튬, 이온하고 리튬, 리튬 이온하고 리튬 폴리머 있죠? 그런 배터리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학습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자동차에서 엔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엔진은요, 엔진은 자동차에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엔진이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엔진에 대해서 냉각 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학습을 했었고요. 냉각 장치와 더불어 기계적인 장치들이 각각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윤활 장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냉각 장치라든지 윤활 장치 같은 경우는 뭐 가솔린이 됐든 뭐 디젤이 됐든 또 뭐가 있어요? 뭐 CNG가 됐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장치였습니다. 그렇죠? 냉각 장치 같은 경우는 37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이 가열되는 원인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냉각 장치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제 서술이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어느 만큼 배웠는지 살짝 저희가 봤어요.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클러치. 클러치는 거의 이제 변속기하고 저희가 학습을 같이 했었어요. 클러치. 그래서 클러치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찰 클러치에 대해서 각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에서 사용하는 얘 같은 경우는 TM 수동 변속기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트랜스미션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죠.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유체 클러치. 토크 컨버터는 토크 컨버터와 유체 클러치를 같이 쓰는 거였죠. 그렇죠? 토크 컨버터 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요게 유체 클러치가 나중에는 되는 거죠. 유체 클러치. 이 유체 클러치는 어디에서 사용했어요? 오토 트랜스미션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찰 클러치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뭐예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렇죠? 아직까지는 문제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나요? CVT 있죠? CVT 그렇죠? 무단 변속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죠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작년에 다 학습을 했던 분들은 뭐 합격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 다 눈에 익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찰 클러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 관련된 부분은 오토 트랜스미션과 CVT에 관련돼가지고 같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각각의 부품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틀에 가지고 얘랑 얘랑 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추진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통입니다. 통에다가 각각의 조인트들이 있었죠, 조인트들, 그렇죠? 그 조인트들이 뭐 문제 나왔던 거, 그렇죠? 지금 시블 조인트가 한번 문제 한번 나왔었고, 나머지 이제 각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니버셜 조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길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슬립 조인트 관련된 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그 다음에 추진축이랑 요 세 개를 합치면 다 얘가 뭐가 돼요? 드라이브 라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배웠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추진축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그렇죠? 종감속 장치, 하이포이드 기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이제 얘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배웠었고, 그냥 얘를 물어보기는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장치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자동장치 이렇게 옆으로 꺾이는 거, 앞쪽 바퀴는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커만 장토시계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뒷바퀴는 얘를 추종, 트레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추종이 돼야 되는데, 뒷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결론적으로는 얘는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안쪽 바퀴보다는 바깥쪽 바퀴가 더 뭐 렉과 피넨에 올려서 더 많이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게 가를차 디퍼런셜이죠. 디퍼런셜 기어였습니다. 기어 시스템이었죠. 자동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그 자동장치가 있으니까 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뭘 배우냐면 LSD라는 걸 배웠었죠, 그렇죠? 어떻게? Limited Slip Differential의 약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LSD에서도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LSD에서 이렇게 배웠고, 뭐 좌측은 아까 뭐 한번 나왔던 거 여기하고 좀 비슷하게 등속 조인트 얘기했었고, FF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휠은 타이어에서, 타이어 굉장히 출제빈도 작은 문제로 해가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거. 그래서 타이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뭐 트레드니 브레이크러니 카카스니 비드니 잘랐을 때, 그 다음에 옆쪽에서 봤을 때는 뭐 크라운부라든지 숄더, 그 다음에 옆쪽에 사이드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나왔던 거 뭐죠? 사이드월에 보면 타이어에 각각의 호칭이 있었죠. 뭐 구멍은 구멍 타이어, 한국이면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 타이어의 호칭 치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타이어 호칭 치수, 그쵸? 그게 뭐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고, 뭐 앞으로도 이제 뭐 또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만들기가 좀 쉬운 부분, 호칭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렇게 타이어에서 호칭 치수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이라든지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타이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었죠, 그렇죠? 현상, 다른 말로 하면 수막 현상, 뭐 작년에 나왔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타이어가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복원되지 않고 타이어가 물결 무늬를 발생시키는 것,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이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죠? 타이어의 불평형, 타이어의 불평형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현재까지 나왔던 것 중에도, 그렇죠? 불평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휠 밸런스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열에 의해 가지고 타이어가 터져요. 어떻게? 히트 세퍼레이션. 타이어가 터지다 보면은 어떡해요? 차가 전복이 되거나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가다가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요즘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장롱 면허 또는 운전을 잘하고 있지만 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외하니까 타이어 관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어디 장거리 가기 전에는 카센터도 들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다들 바쁘다 보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해? 운전자야 계기판에 알려주는 거죠. 야 운전자야 너
지금 타이어 문제가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큰 일 날 수 있어. 경고를 해주면, 아, 이거 차에 자꾸 뭐 경고음이 울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카센터 가서 점검을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었죠. 37에 문제 나왔던 거. 뭐,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TPMS. 이렇게. 자, 요런 부분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전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 얘는 나왔으니까 제끼고 얘는 나왔으니까 제끼고 안 나왔던 거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나중에 큰 테두리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한 줄 두 줄 더 쓰실 수 있는 내용이 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제끼지는 마시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뭐 관련된 문제까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좀 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타이어의 소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스코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킬치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럼블이라든지 타이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요. 그렇죠?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급 타이어 있죠? 뭐 타이어 한 짝 막 200만원, 300만원 한다고 얘기해요. BMW 막 7시리즈 이런 거 보면 타이어 한 짝 뭐 200만원, 300만원 하죠? 무슨 타이어? 런 플랫 타이어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그쵸?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플랫 스팟. 플랫 스팟 타이어에서도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에 또 어떤 거? 셀프 실링 타이어도 배웠습니다, 그쵸? 이렇게 딱 쓰고 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타이어만 하더라도, 그쵸? 앞으로 이제 뭐 가능성이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게 눈에 좀 있나요? 그쵸? 눈에 좀 있게. 뭐 지금 뭐 핵심 정리를 들으실 분이 기본적인 학습은 안 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기본 강의는 최소한 한 몇 번 정도는 보시고 일정 부분 학습이 되셔야지 기본 강의 조금 수업하시는데 수월하게 그렇다 해가지고 공부를 안 됐다 그래가지고 뭐 전혀 이제 모르게 이제 설명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학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문제 출제 빈도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쭉 가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옛날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37회. 샤시에 대한 부분에 샤시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15점짜리가 이렇게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아까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F 자동차, FR 자동차 그 전에 이제 2년 전에는 4x4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4륜구동 자동차.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단골로 나왔던 부분인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시험지 이따만 하잖아요. 이따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장 정도는 적을 수 있게끔 한 장에 한 10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뭐 나중에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 직접 이게 본인들이 써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이 서술식이잖아요. 서술식이다 보니까 막 지금부터 막 쓰시는 분 계세요. 나중에 손목 나가셔가지고 진짜 실전에는 못 쓰시는 분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으로만 아직은 쓰실 때 안 돼. 우리 지금 한 8월달 정도에 대부분 2차 시험을 보시니까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게 이제 4월 말쯤 되시는 거 중순에서 말쯤부터 지금 학습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 5월달이 되거나 6월 보통 한 6월달 정도 그때부터 이제 내가 계속 눈에 익었던 내용을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천천히 이제 적어 보시게끔 한 6월달이나 그때 이제부터 쓰시면 돼요. 답안지 이렇게 우리 학원에 팔거든요. 답안지 사셔가지고 계속 쓰는 연습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실전에서는 막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은 손이 너무 아파서 대부분 이제 보시면 여기 우리 굳은살 있잖아요. 우리 연필 우리 오래 많이 힘주고 많이 쓰니까 굳은살 많이 베이거든요. 굳은살 진짜 많이 베일 정도로 많이 써보셔야 돼요. 머리에 있다 그래가 절대로 글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우리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90분으로 되어 있잖아. 예전에 100분이었는데도 90분으로 줄였어요. 그 시간에 이제 많은 내용을 적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채점자가 내가 아, 이 수험자는 잘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요? 쓰는 연습은 약간 미루어 두시라
그렇죠? 지금부터 막 보면서 쓰는 연습하지 마시고 6월달 정도부터 쓰는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본인 패턴에 따라서 하셔도 돼요. 패턴에 따라서 난 지금부터 쓸래.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때는 이제 학습을 먼저 선행학습이 좀 되시고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된 상태에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점, 단점, 예의 단점은 예의 장점, 예의 장점은 예의 단점. 그 다음에 4x4라든지 이런 것에서 비교하시게끔 요게 이제 옛날에 단골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부분 학습을 조금 했었습니다. 머리 남는 거 있나요? 자, 머리 남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배웠던 것을, 아, 그래도 뭐가 딱 너무 뭔지는 알고 이제 뭔가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전반적인 큰 테두리에서 눈을 감고 이 사진이 눈에 이제 우리가 여태껏 봤던 거 눈에 있게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력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나요? 디젤기관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터보차저에 관련된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과극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계적인 터보차저인 VGT와 그렇죠? 가변 흡기방 가변 터보차저인 VGT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다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은 이런 거 다 학습을 다 하셨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엔진 쪽에서 기계적인 장치에서 현재까지는 문제 안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우리 LF 소나타부터 이제 접목이, 그 전부터 자동차에서 뭐 접목이 돼서 사용했던 거 뭐죠? 그 전에 이제 일반 소형 자동차에서는 밸브 오버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게 옛날에 액센트, 뭐 VVT,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의 약자죠. 거기에 요즘 차는 CVVT라 해서 Continuously Variable Valve 타이밍을 쓰는 방식도 있었고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LF 소나타 뒤에 보면 트렁크에 엠블렘이 붙어있죠. 어떻게? CVVL에 대해서 얘는 양정을 조절해주는 밸브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한참 많이 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미리미리 학습을 이런 거는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 최신에 나오는 신기술까지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가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뭔가 움직여줘야 돼. 조향장치. 자, 조향장치는 조향장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뭐 핸들이 뭐니, 그 다음에 뭐 조향 기어 박스는 뭐니,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거 에코먼 장토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뭐 축구에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유압을 이용한 파워 스티어링, 그렇죠? 파워 스티어링 뭐예요? 파워 스티어링이 우리 파워 핸들 쉽게 말하는 파워 핸들이었죠, 그렇죠? 파워 핸들을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떠한 조금 단점이 있어요. 엔진에 뭐 출력을 뺏어 먹는다거나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왔던 게 3년 전에 나왔나요? 2년 전에 나왔나요? MDPS 나왔죠, 문제. 자, MDPS 문제 나왔는데 이 MDPS 우리 학습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MDPS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MD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인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자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껴두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MDPS 또는 EPS가 옛날에 문제 15점짜리로 문제 나왔었지만 얘가 나머지 현재 자동차가 뭐 다 반자율 주행 자동차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 혼자 주차도 하고 내가 눈을 감고 차가 가더라도 차가 긴급한 상황에서 차가 멈춰질 수 있게끔 AB라든지 그것도 최근에 문제 나왔었죠. 사회적인 약간 이슈적인 부분도 문제 잘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들어가는 접목이 되다 보니까 얘 제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향장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주로 하셔야 되는 건 요거 요거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향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향 원리라든지, 그쵸?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떤 거 나왔어요? 뭐 코너링 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었어요? 스티어링 특성, 뭐 언더 스티어링, 오버 스티어링, 뉴트럴 스티어링, 리버스 스티어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타이트 코너 브레이크 현상 같은 경우, 이거 다 학습을 했었었어요. 그쵸? 다 학습을 했었었어요. 그쵸? 요런 거 이제 간단간단한,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한 개, 2점짜리, 2.5점짜리. 요런 거 간단간단하게. 그럼 한 세 줄, 네 줄 정도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향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허리가 나가지 않게 해주는 장치가 뭐라고요? 현가장치였습니다. 그쵸? 현가장치. 영어로 하게 되면 서스펜션 시스템이 됐었고요. 얘 역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기본 구조. 그래서 일체 차축에 대한 현가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독립 현가 장치, 얘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독립 같은 경우에는 또 종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맥버슨 스트럿하고, 옛날에 문제 나왔었죠, 한번. 맥버슨 스트럿. 그 다음에 위시본, 위시본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비교할 수 있게끔 각각의 이제 특징, 그 다음에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장치다 보니까, 기계적인 장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나요? 2년 전에 나왔나요? 현가 특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쵸? 자동차의 스프링에 대해서, 바퀴가 아래쪽에 이제 스프링의 아래를 두고 현가장치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자동차가 바운싱이니 롤링이니 요윙이니 이런 게 이제 있었죠. 요게 지금 문제 나왔단 말이죠. 그쵸? 문제 나오더라도 제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자동차가 가가지고 꿀럭꿀럭 끓이면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윙 이렇게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발생하니까 어떡해요? 얘도 전자제어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부른다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떡해요? ECS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 있죠. 그러면 각각의 전자제어 부품에 대한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렇죠? 뭐 차고 센서라든지 조향의 각도 센서라든지 뭐 차속 센서라든지 지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러면은 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뭐를 이용했냐면 제어를 해 준다는 얘기죠. 제어, 뭐 앞에 안티가 붙었습니다. 바운싱이 일어나면 안티 바운싱 제어를 해 줬는데, 각각에 들어가는 센서와 부품들이 어떻게 제어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안티 바운싱이 되는지 또는 안티 롤링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쭉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한번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한번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현가 특성까지 모든 게 나중에 되면은 전자제어화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조금은 자동차를 이용을 할 때 편하게 또는 환경적으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첨단 기술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거 저에서 배웠었고요. 그러면 그 첨단 장치가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인 건 기계적인 장치에다 추가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적인 장치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첨단 장치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현가 장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고요.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동 장치가 나오죠. 제동 장치. 제동 장치 굉장히 내용 많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 많으니까 조금 휴식했다가 제동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